예, 이번 시간에는 신용 리스크 관리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신용 리스크 관리가 모두 20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거 핵심적인 문제에 20개의 핵심 컨셉을 정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무조건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문제 20개를 한번 쭉 정리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출제 예상 문제들도 있는데, 그 예상 문제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리스크 관리도 마찬가지고, 신용 리스크 관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약간 중상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난이도보다는 약간 낮아요. 뭐 비슷하거나 약간 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뭐, 아,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이거 스킵하자 해서 뭐 좌절을 하실 것도 없고요. 그리고 문제는, 아, 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문제들 다 스킵해버리지.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풀수 있는 문제가 몇개 없다는 이야기하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무조건 다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면 외우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452페이지의 핵심적인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은 시장 위험에 비해서 신용 위험이 갖는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위험 노출 기간이 짧다. 틀렸네요. 뭐, 시장 위험은 기간이 되게 짧죠.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따위가 시장에서 주가나 이자율이 바뀌게 되면 얼마나 바뀔까요? 이런 걸 측정하는 거라서 이 시장 위험은 측정 호라이즌이 되게 짧아요. 보통 뭐 1일짜리 또는 10일짜리 이렇게 구하게 되고 위험을 측정할 때 반면에 신용 위험에 노출되는 자산이란 게 주로 대출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위험 노출 기간이 되게 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시장 위험보다는 신용 위험의 경우에 법적 위험이 크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한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남돈 빌려준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임대차 계약 관계잖아요. 금전인 임대차죠. 그래서 돈을 빌린다고 빌리거나 빌려준다 이런 것들이 주로 신용 위험에 노출되는 자산이 되어버리는데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게 어쨌든 대차 관계이기 때문에 금전 대차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든지 또는 회수 위율 위험, 신용 등급 하락 위험 등 위험 원천이 아주 다양하다 맞죠? 그리고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요 손실 쪽으로 긴 꼬리 분포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익을 얼마를 얻을 수 있을까요? 남한테 돈을 100원을 빌려줬다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러면 이자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거는 이자 금액으로 이렇게 한도가 딱 정해지지만 금액이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잃을 수 있는 금액은 그럼 이자만 잃는 거냐? 그렇지 않죠. 원금까지도 같이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금액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익보다는요, 내가 잃을 수 있는 손실 금액이 훨씬 더클수 있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A 기업은 자회사로 B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A 기업이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B 기업은 자연부도입니다. 모기업이 부도났으니까 자기업도 부도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B 기업 자회사인 B 기업이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A 기업의 부도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A 기업의 부도 확률이 5%, B 기업의 부도 확률은 10%라고 하자. 두 기업이 동시에 부도 발생할 확률은 3%다. 이두 기업의 부도 상관관계를 구하라. 자, 이거는 결합확률표를 그려서 구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가끔씩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것도 문제 푸는 요령을 잘 이해를 해 놓으십니다. A 기업, B 기업 두 기업이 나오고 각각의 부도 확률을 주고 부도 상관관계 구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요. 무조건 뭘 그려야 되는 거냐면 이 결합확률표 그려야 돼요. 그래서 결합확률표 구하는 그림을 보게 되면 A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B 기업이 있는데 요거는 자회사고요. 이게 이제 모회사죠. 그래서 A 기업 부도 나면 B 기업은 부도다. 근데 B 기업 부도 난다고 해서 A 기업 부도가 나는 건 아니다. 이런 게 오죠. 경우의 수가 정상일 수가 있겠고요. 정상. 이게 부도라고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정상이다. B 기업이 정상이다. B 기업이 부도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경우의 수가 이제 네 가지가 나오죠. 거기 나와 있기를 A 기업의 부도 확률이 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 기업의 부도가 나는 확률을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게 5%입니다. 요 합계는 이거 두개 합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 밑으로 쭉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A 기업 부도 확률은 5%고요. 그러면 정상일 확률은 95% 이렇게 되겠네요.
B기업의 정상이고 B기업의 부도일 확률, B기업은 부도 확률이 10%고 그러면 정상일 확률은요 90%입니다. 자, 그리고 두 기업이 동시에 부도나는 확률이 있는데 동시 부도 확률이라는 게 요게 항상 주어져요. 요게 요 칸이 숫자가 주어진다고요. 요 칸의 숫자가 주어지면 이거부터 먼저 딱 넣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양쪽을 갖다 이렇게 각각을 갖다 각각에 해당되는 고유한 숫자들을 갖다 일단 집어넣은 다음에 동시에 해당되는 건요 칸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칸에 주어지는 게몇 퍼센트입니까? 3%네요. 얘가 3%니까 이게 몇 퍼센트가 돼야 되냐면 자 왼쪽으로 10%가 돼야 되니까 얘는 7%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쭉 내려와서 95%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88%로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는 몇 퍼센트냐면 이거는 2%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하여튼 뭐 이게 이제 결합 확률표가 될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 3%란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건 동시부도 확률이잖아요. 자, 그래서 부도 상관관계를 구해보자라고 언제? 부도 상관관계 구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상관관계 구하는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관관계 구하자. 코릴레이션을 구하자라면 상관관계는 늘 이런 식이죠. 예컨대 A하고 B의 상관관계를 구하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죠? 시그마 A, 그죠? 곱하기 시그마 B 분의 두 개의 공분산. 코버리언스 A, B 이렇게 해서 상관관계 구하잖아요. 이 포메이션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 위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확률적 상황인데 실제로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확률이란 거는 경우 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정상이거나 또는 부도거나 정상이거나 부도거나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는 이중 일종의 이항이죠. 이항. 그러면 이항분포에서요,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표준편차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항분포에서 표준편차는요? 이거는 PA, 그죠? 곱하기 1-PA. 이렇게 해서 표준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루트 PB 곱하기 1-PB. 이렇게 해서 표준편차를 구하죠. 그 다음에, 공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공분산은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정도잖아요. 같이 움직이는 정도. 같이 움직이는 정도이니까 이거는요. 결합 확률에서 서로 독립인 경우를 빼면 됩니다. PA 곱하기 PB 독립인 경우를 빼면 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PA하고요. PB에 해당되는 것들이 각각의 부도 확률입니다. 각각의 부도 확률. 그러면 이 식대로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게 되면 PA에 해당되는 게 A 기업의 부도 확률이요 5%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0.05 곱하기 0.95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게 0.95죠. 그 다음에 다시 루트 B에 해당되는 거 볼까요? B는 B 기업의 부도 확률이잖아요. 10%죠. 그러니까 0.1 곱하기 0.9 이렇게 해서 표준편차를 구하고 두 표준편차를 서로 곱한 거죠. 분의 자, 두개 결합 확률이 얼마냐면 3%라고 했잖아요. 3%가 결합이니까 0.03이 결합이고 거기서 서로 있잖아요. 독립인 경우. 사실은 이 3%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A 기업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얘도 부도가 나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B 기업도 부도가 났다.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독립인 경우를 빼면 되죠. 독립인 경우는 PA 곱하기 PB 하면 되는 거니까 PA가 얼마죠? 0.05 곱하기 0.1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도 상관관계를 구했어요. 0.3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0.38이다. 그래서 이 부도 상관관계 구하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 부도 나올 때는 보게 되면 요 박스 있잖아요. 요 박스 이게 결합 확률이에요. 이 결합 확률. 이 결합 확률은 상관관계가 고려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고려되어 있는 결합 확률에서 서로 독립인 경우를 갖다 빼자. 독립인 경우는 이렇게 두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개의 표준편차로 스케일링을 하자. 표준편차의 곱으로 있잖아요. 그죠? 표준화 시키자. 그러면 상관관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 1년 만기 무이표채의 국고채 수익률이 3%고 1년 만기 AA 등급 무이표채 해석채 수익률이 3.5%다. 회수율이 0%라고 가정할 때 위험 중립 부도 확률을 구하자.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뭐 엄청 잘 나왔던 단골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위험 중립 부도 확률을 구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중립 부도 확률은 실제 부도 확률하고는 같진 않아요.
위험 중립 부동률은 위험 중립이라고 세상이 위험 중립이라고 가정하고 구하는 부도 확률입니다. 그래서 근데 리스키한 세상에서 이것도 공식을 외우지 않습니다. 공식을 외우지 말고요. 이거 논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 금방 문제를 풀수 있어요. 이건 리스크 프리라고 합시다. 리스크 프리. 무위험 세상이요. 그 다음에 리스크는 불확실한 세상. 이거는 확실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 이렇게. 리스크 프리인 세상에서 이렇게 1원을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돈을 얼마를 받을까? 이거는 1 더하기 무위험 이자율을 받겠죠. RF를 받는데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요. 위험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불확실한 세상에서 1원을 투자하게 되면 불확실하니까 이거는 뭔가를 받긴 받을 텐데 예컨대 K를 받는다고 합시다. K. 그러면 1 더하기 K를 받을 거예요. 부도가 안 났을 경우에요. 만약에 부도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1 더하기 K를 못 받을 거예요. 1 더하기 K 곱하기 얼마를 받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감마를 받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부도 발생 시에는 1 더하기 K를 다 받지 못하고 감마만 받는다. 그리고 부도가 안 난다라면 이거 1 더하기 K를 받는다. 그래서 부도가 나는 확률을 파이라고 하고요. 부도가 안 나는 확률을 갖다가 1-파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1-파이라는 부도 안 나는 확률로 1 더하기 K를 받고 파이라는 부도 나는 확률로 1 더하기 파이 곱하기 감마만 받는다. 그러면 요 감마가 뭐냐면 요 감마는요 회수율입니다. 위험 중립을 가정하는 확률을 구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확률을 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도가 나는 확률 실제 확률 구해보세요. 부도가 안 나는 실제 확률 구해보세요. 이게 아니고 위험 중립 부도 확률, 위험 중립 상태를 가정하고 한번 구해보세요. 하게 되면 위험 중립을 가정하게 되면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나 그다음에 이거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두 개를 합친 결과가 나오는 거는 두 개가 같아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위험 중립이에요. 위험 중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 더하기 RF가 온다고 합시다. 이걸 현재 가치로, 현재 시점으로 가져와 볼까요? 이건 무위험 이자율로 가져올게요. 무위험 이자율로. 무위험 이자율로 가게 되면 얼마가 1이 될거 아니에요? 1. 그죠? 무위험 세상에 투자했으니까. 자, 이거는 어느 세상에 투자하면 위험 세상에서 투자했어요. 위험 세상에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각각의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후가 되게 얼마가 나올 거냐면 1 더하기 K에다가 그 다음에 1-파이,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K에다가 감마 곱하기 파이. 이렇게요. 감마 곱하기 파이. 요거 두 개는 이제 더한 거죠. 각각의 확률로,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로 있잖아요. 그죠? 가중평균한 겁니다. 요게 이제 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기대값이잖아요. 요 기대값을 갖다가 현재 가치로 가져옵시다. 현재 가치로 가져올 텐데 1이 되자 이런 이야기죠. 1. 현재 가치로 가져올 텐데 뭘로 가져올 거냐면 무위험 이자율로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RF로 가져올게요. 자, 1년 후에 나오는 기대값을 무위험 이자율로 내가 가져왔을 때 1이 되게끔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이 K가 얼마가 되면 되냐 이런 이야기가 같거든요. 이 K, 이 파이가 얼마가 되면 되냐 이런 것 같거든요. 이 K는 이미 무위험 세상에 투자한다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오면 정해져 있잖아요. 위험 채권에 투자한다면 수익률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요, 부도가 날까 안 날까 이게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K는 이미 알고 있는 숫자고 시작하는 시점에서 파이를 갖다가 얼마를 쓰고 감마를 얼마를 쓰게 되면 1년 후에 기대값을 무위험 이자율로 디스카운트 했을 때 1이 될까? 자, 그게 이게 나오는 이 파이가 위험 중립 부도 확률이에요. 자, 다 됐죠? 1년 후에 이 결과값이 뭐와 같아야 된다고요? 결과값이요? 여기는 이 1 더하기 RF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풀게 되면 1 더하기 RF라는 건 1년 뒤에 나오는 값은요. 자, 1 더하기 K를 1-파이 확률로 받고 또는요. 1 더하기 K를 곱하기 감마만큼만 받는데 어떤 확률이면 부도가 나는 경우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 if요. if. 감마라는 해수율이 0이면 0이죠. 지금 우리는 감마라는 해수율이 얼마라고 쓰냐면 0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요 식은 다시 1 더하기 RF는 아주 간단한 식이 되죠. 1 더하기 K 곱하기 1-파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 감마가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뭘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 파이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파이. 파이가 얼마 나오냐에 구하는 거는 이제는 이 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식에서 국고채 수익률 얼마라고요? 1 더하기 0.03. 이거는요.
자, 위험 채권에 투자하겠습니다. AA 등급이 위험 채권이잖아요. 무이표 채권 수익률이 3.5%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0.035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1-파이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파이 구하자라고 하면 양변을 나누면 되죠. 이거는 1 더하기 0.03 3을 1 더하기 0.035 그죠? 빼기 1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구나. 이 빼기 1 빼기 201이 아니고 이 앞에서 1 빼기 이렇게 되는구나. 1 빼기 이렇게 하자. 뭐 그러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파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파이를 갖다가 위험 중립 부도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중립 부도 확률 구하라고 하게 되면요. 요렇게 딱 있잖아요.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하고, 요렇게, 요거하고가 같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자, 그리고 4번 문제에서 A 기업의 1년 내 부도 확률이 10%고요. 2년 누적 부도 확률이 15%다. 이 경우에 2년 차에 부도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뭐, 이것도 그냥 논리 따라서 구하면 됩니다. 공식을 외울 사항은 아니고요. 1년 내 부도 확률은 10%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여기가 1년이고 이게 2년이다 이거죠. 여기가 이제 현재고요. 1년의 부도 확률이 몇 퍼센트냐면 10%라고 했잖아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무조건 100명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퍼센티지로 계산하는 거니까요. 100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최초의 1년 동안에 부도 확률이 10%라고 했으니까 100명 중에서 10%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왔잖아요. 그럼 몇 명이 남아있을 거냐면 90명이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누적 부도 확률이 1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년 누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게 15%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몇 명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냐면 전체 누적으로 15명이 죽었으니까 100명 중에서 15%, 85명이 남을 거예요. 됐죠, 이제? 그러면 2년 차에 부도가 발생할 확률은 몇 퍼센트인가요?라고 구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년 차에 부도 확률 구하는 거는요, 간단하죠? 전체 이 중에서 요거 구하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여기서 사망자가 모두 몇 개입니까? 부도 발생 개수요. 부도 개수가 5개 나왔잖아요. 따라서 2년 차 부도 확률은요, 90분의 5입니다. 출발할 때 90개로 출발을 해가지고 보니까 5개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2년 차 부도 확률은 90분의 5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이제 뭐 그림을 그려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거기 출제 포인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년 누적 부도 확률이라는 거는 1-1년 차 생존 확률 곱하기 2년 차 생존 확률을 계속 빼면 된다. 곱해서 빼면 된다.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보죠. 5번에서 신용등급의 변화 과정에 대한 실증 결과로부터 발생된 시사점이다. 맞지 않는 게 뭘까? 신용등급 변화라는 것은 이산적 과정이다. 그러니까 신용등급 변화는 점프를 해요. AA가 되었다가 싱글A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AA로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산적 과정입니다. 점프 하는 거죠. 아래로 점프하거나 위로 점프하거나. 그래서 연속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새로 발행된 채권의 경우에는 동일 등급을 유지할 확률이 오래된 채권보다 낮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간단히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기업이 새로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자,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신용 등급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 채권의 신용 등급, 어떤 특정한 신용 등급을 받으면서 어떤 특정한 기업이 이제 채권을 시장에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게 되겠네요. 그 자금을 가지고, 채권 발행한 자금 가지고 운용을 할 거라고. 그래서 적어도 그 자금을 갖다 쓰는 동안은요, 그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다른 등급으로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새로 발행된 채권의 경우에는 동일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오래된 채권보다 낮은 게 아니고요, 높습니다. 자, 누적 부도 확률은 우상향하는 그래프다. 1년 차 누적, 2년 차 누적, 3년 차 누적, 누적 부도 확률은 당연히 우상향하죠. 그 다음에 4번에서요. 신용 등급 변화 확률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신용 등급이 어떤 등급이 변할까? 이런 것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신용등급 변화하는 확률이 달라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신용등급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핵심 탐구에 보시게 되면 신용등급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신용등급 변화에 대한 이야기, 박스에 보게 되면 이 시사점에서 알트만의 결과에서 등급 변화 확률이 낮다. 알트만은 신용등급이 앞으로 언제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이런 걸 갖다 한번 추적을 해본 건데요. 새로운 이제 채권이 하나 나온 거예요,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 채권이 나왔는데, 새로운 시장에 나오는 채권들이, 뭐 어떤 채권은 AA 등급을 가질 수도 있겠고, 어떤 채권은 뭐 싱글 A 등급을 가질 수도 있겠고. 그래서 뭐 이런 의미하고 같죠. 이두 가지만 볼게요. 뭐이두 가지 경우만 봅시다. AA 등급의 채권, 싱글 A 등급의 채권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게 신규 발행이죠. 신규 발행.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과 연수가 있는데, 1년차 경과, 2년차 경과, 3년차 경과, 4년차 경과, 5년차 경과. T equal 0 시점에서 신규로 발행한 요 채권들이요. 1년차가 지나게 되면 같은 등급에 머물 수 있을 수 있겠고, 다른 등급 갈 수도 있겠고, 뭐, 어쨌든 등급이 이제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년차, 마찬가지로 A도 1년차가 지나게 되면 어떤 등급이 되어 있고, 2년차, 3년차 어떤 등급이 되어 있고, 이렇게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을 가지고 쭉 한번 등급 변화를 갖다 추적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신규로 발행된 채권은 최초 한 3년 동안은요, 동일 등급, 그러니까 신규 발행된 거는 AA, AA, AA. 요거는 싱글 A로 그대로 동일 등급으로 유지할 확률이 되게 높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구의 접근 방법이냐면, 알트만이 추적을 해본 거죠. 알트만이. 채권 등급의 변화를 한번 추적을 해본 겁니다. 근데 레이팅 컴퍼니들 있잖아요. 신용평가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신용평가 기관들은 AA 등급이 있고 싱글 A 등급이 있는데, 이 채권들이 1년 후에 무슨 등급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요, AA 등급과 싱글 A 등급이라는 게 신규 발행된 것만 한게 아니라, 신규 발행 발행해서 현재 등급입니다. T equal 0 시점에서 현재 등급. 현재 등급이 AA가 된다면, 현재 등급 AA 되는 채권이 뭐가 있을 거냐면, 신규로 발행된 채권도 있겠고요. 기존 채권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규가 되었던, 기존이 되었던 AA 등급은 여기서 다 모여라,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애가 어떤 등급으로 바뀌나요? 라는 등급 변화를 한번 추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요. 했더니, 요런 경우에는, 이거는 AA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싱글 A로 됐다가, 다시 뭐 AA로 올랐다. 요런 식이 이제 많이 일어난 거죠. 얘도 싱글 A가 됐는데, 그 다음엔 트리플 B로 갔다가, 그 다음엔 트리플 B로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요. 얘들은 보게 되면, 과거 3년, 미래 3년 동안에 동일 등급으로 유지하는 가능성이라는 게 위에 있는 것보다는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알트만이 이제 발견하게 된 거는, 신규 발행된 채권은 최초 몇년 동안은요, 동일 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 문제 봅시다. 다음은 회수율의 실증적 분석에 대한 결과에다 맞지 않는 것은 채무 불이행과 회수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자, 이거는 뭐좀 금방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경기가 불황이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기 불황. 경기 불황이 되면 채무 불이행 확률이요. 불이행이 높아지게 되겠죠.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자, 그리고 회수율은요, 낮아지게 될 거예요. 채무는 디폴트 나는 사람은 많고, 찾아가가지고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는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관계는요, 이두 개의 관계는 엄의 관계죠. 엄의 관계. 양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관계입니다. 회수율은 쌍봉분포를 따른다. 회수율이 쌍봉분포를 따른다는 이야기는, 자, 이거 밑에 X축에다가 회수율이라고 써봅시다. 하나도 회수 못하는 게 0%고요. 100%를 다 회수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오른쪽 끝에 쓰게 되면 10% 단위로 잘라서 10%, 20%,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00개가 부도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0% 회수할 수 있는 게몇 개고 100% 회수할 게몇 개일까? 자, 100개가 부도가 났으니까 0% 나는 게0% 회수한 것도 10개고, 그 다음에 10% 회수한 것도 10개고, 20% 10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공평하게. 100개가
100개 중에서 10개는 하나도 해소 못하고, 100개 중에서 10개는 10%, 100개 중에서 10개는 20% 이런 식이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또 어때요? 이런 모양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0% 해소할 수 있는 거는 몇개안 돼요. 또 다시. 0% 해소할 수 있는 건몇개안 되고, 완전히 하나도 해소 못하는 경우수는 몇개 없고, 100%다 해소하는 경우도 몇개 없고요. 대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이다.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딱50% 정도 해소해요. 이런 경우도 없다고요. 그러지는 않고요. 해수율의 실증적 결과를 보게 되면 0% 해소 못하는 경우 이렇게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쪽 끝이 많고 오른쪽 끝도 많아요. 이게 이제 바이모달한 분포죠. 쌍봉 분포입니다. 쌍봉 분포. 그래서 회수율은 쌍분포를 따르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의 회수율은 상응하는 등급의 채권보다 회수율이 높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은요, 전부 다 신용대출이고요. 전부 다 우선순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해준 기관이 주로 은행들인데, 은행이 대출해줄 때 그냥 뭐 신용 같은 하나도 안 보고, 담보 하나도 안 잡고 대출해준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전부 다 담보 잡고 대출하기 때문에, 대출 회수율이 채권 회수율보다 더 높습니다. 채권의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해수율이 높다. 이것도 맞죠? 후순위보다는요, 선순위 해수율이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회수율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7번 문제에서 KMB 모형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익률은 기업의 자본 구조와 경기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자, 이거는 틀렸네요. 채무불이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KMB 모형에서는 경기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서 머튼 모델을 근거로 해서 블랙숄지 옵션 가격 결정 이론을 이용해서 채무 불이행 확률을 구한다. 맞는 이야기고, 개별 기업의 채무 불이행 확률을 구할 수 있고 상응하는 신용 등급의 도출도 가능하다. 뭐 KMB 방법으로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무 불이행 확률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확률을 가지고 있으면, 부도 확률을 가지고 있으면 신용 등급은요, 무슨 등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매핑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주주의 가치는 기업 가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요. 부채 가치를 행사 가격으로 하는 콜옵션 매수 포지션의 가치와 같다. 맞죠? 4번이 사실은 키입니다. 키의 KMB 모형에. 그래서 KMB 모형도 이거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KMB 모형은 기본적으로 머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했으니까요. 머튼의 아이디어를 이해를 하면 되죠. KMB 모형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 머튼 모형도 엄청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아셔야 돼요, 이것도. 여기를 T 이퀄 제로라고 하고요. 여기를 T 이퀄 라지 T라고 합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채권 만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머튼의 아이디어를 한번 볼게요. 머튼. 머튼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렇게 이제 간단히 생각을 합니다. T 이퀄 제로 시점에서 기업 설립했어요. 아주 쉽게. 자, 기업 설립을 했는데, 기업 설립을 했는데, 하게 되면 대차대조표를 만들었을 거예요. 대차대조표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오른쪽에서 자본을 조달을 했는데, 이게 이제 부채고요. 이게 자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이제 기업 전체의 가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기업 전체의 가치는 여기 나오는 부채의 가치하고, 그 다음에 자본 가치를 두개 합친 겁니다. T 이퀄 제로 시점이니까. 부채를 조달하려고 하게 되면 무이표채 발행했어요. 이자를 주지 않는 무이표채 한건 발행했다. 한개 발행이라고 생각해 보죠. 액면가는요, F고, 만기는요, 이거는 라이트입니다. 이때가 만기예요. 그다음에 자본 조달을,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도요, 발행했습니다. 한주 발행 이렇게. 심플하죠, 이제. 부채는 무이표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로 쿠폰 본드요. 액면가 F를 가지고 있는 제로 쿠폰 본드. 만기는 라이트가 됩니다. 중간에 이자 줄 필요 없이 라이티쯤 되게 되면요, 요돈 딱 액면가 F만 주고 채권 상환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식도 한주 발행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업을 하나 만들었다고요. 자, 채권의 만기 시점으로 와볼까요? 채권의 만기 시점으로 오게 되면 그림을 세 가지로 그릴 수가 있는데, 만기 시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기업 가치.
지금 이 타이밍이 언제 온 거냐면 이때 온 겁니다. 만기 시점에서요. 만기 시점의 기업 가치. 여기도 만기 시점에서의 기업 가치라고 한번 써보죠. 자, 만기 시점이니까 라지 T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X축에는 여전히 똑같이 이제 기업 가치로만 다 씁시다. 만기 시점에서의 기업 가치, 이것도 만기 시점에서의 기업 가치. 만기 시점에서의 기업 가치하고요. 이때 채권 만기 시점에서의 기업 가치하고 채권 만기 시점의 기업 가치는 이런 뭐 1대1의 관계죠. 이렇게. 그리고 만기 시점에서의 기업 가치라는 거는 어쨌든 부채 가치하고요. 부채 가치. 이제 부채 가치를 DT라고 합시다. 부채 가치하고 그다음에 만기 시점에서는 자본 가치. 저 에코티니까 ET라고 해볼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자, 만기 시점에서의 기업의 가치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와서 뭔지 모르겠지만 부채 액면가가 얼마냐면 F라고 했잖아요. 부채 액면가 F다. 기업의 부채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는데 기업의 가치가 80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기업 가치 80을 전부 다 누가 가져가는 거냐면 채권자가 들고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가치라는 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업의 가치가 부채 액면가보다 낮을 때는 기업 전체 탈탈 뜯어봤자 부채 액면가도 안 된다면요. 그 기업 가치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채권자 몫이죠, 그냥.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 기업 가치가 액면가보다 낮다라고 하게 되면 채권자는요, 그 기업 가치를 다 들고 갑니다. 그런데 기업의 가치가 200이 되었다라고 하면 채권자가 나한테 돈더 주세요,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걔는요, 100보다 높게 되면 기업 가치가 액면가보다 높게 되면 부채 가치는 그냥 액면가만 가져갑니다. 여기서 부채 가치 기업 가치에서 부채 가치를 빼게 되면 이제는 자본 가치가 될 거 아니에요? 자본 가치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F보다 넘어서게 되면 요 이전에는 주주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 이제 주주가 가져가는 거죠. 넘어선 만큼 비례해서 주주가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사실은 부채 가치라는 거는요. 부채 가치는 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두 개로 쪼개어서 여기요. 만기 때 기업의 가치가 있고 자, 그다음에 부채 가치가 있는데 채권자가 있는데 부채 만기 시점에서 이 기업의 가치가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있잖아. 나는 F를 가져간다. 이렇게 F를 가져간다. 기업의 가치가 0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채 가치는 0, F만큼 있다. 기업이 아무리 가치가 늘어나더라도 F만큼 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거는요 무위험 채권하고 같습니다. 위험이 하나도 없는 채권이에요. 근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같지 않죠, 위에 거.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이 되려고 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무위험 채권에다가, 무위험 채권에다가 하나가 더 그려져야 됩니다. 다시요, 이걸 기업 가치라고 하고. 기업의 가치가 F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구조로 되게 되면 이거는 풋옵션 매도죠. 그래서, 이렇게요. 이거는 풋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무위험 채권을 들고 있고 무위험 채권에 대한 매수 포지션과 풋옵션에 대한 매도 포지션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위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요 그림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 채권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뭘 들고 있는 거 똑같은 거냐면 무위험 채권 들고 있고 풋옵션 매도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본 가치는 주식을 들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곧 주주 가치인데. 주주 가치라는 거는 콜 옵션의 매수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기초 자산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기업 가치고요. 행사 가격은 F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된 거냐면 기업 가치가 부채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부도 발생이죠. 채무를 불이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채무 불이행할 수 있는 확률을 우리는 probability 확률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채무 불이행 확률은 뭘 구한 거냐면요. probability of 이 콜 옵션이 OTM 외곽액으로 끝날 수 있는 확률 구하는 거 같잖아요. 그리고 이 외곽액으로 끝나는 확률을 블랙숄저 모형에서는요. normal of -D2 star 같습니다.
아마로 마이너스 D2. 블랙홀즈 모형으로 사실은 이 확률을 구해내는 거죠. 노마로 마이너스 D2 스타라는 걸 갖다가 구해냅니다. 그래서 그 식에서 보시면요. 자, 채모 불행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서는 아웃 오브 머니로 끝날 수 있는 확률이요.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서 채모 불행 확률은요. 뭐뭐의 함수입니다. 그죠? 뭐뭐의 함수냐면 일단은 기업 가치하고요. 이거는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이죠. 옵션에서 말하는 기초자산 현재 가격하고 같아요. 현재 기업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현재 기업의 가치가 여기 이쯤에 있냐 아니면 현재 기업의 가치가 오른쪽에 있냐 이렇게 여기에 뭐이 F에 근접하게 기업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오른쪽 끝에 가 있는 건지 기업 가치. 그다음에 두 번째요. 부채 구조요. 또는 뭐 자본 구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본 구조. 자본 구조는 여기서 행사 가격하고 같아요. 행사 가격. 이 X라는 F라는 행사 가격이요. 행사 가격이 어디 있나요? 이거죠. 행사 가격이 왼쪽에 있나요? 행사 가격이 한참 오른쪽에 있나요? 이런 이야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 가치의 변동성입니다. 요세 가지 함수예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데 기업 가치가 안정적이라서 기업 가치가 조금 움직이나요? 조금밖에 안 움직이나요? 아니면 기업 가치가 많이 움직이나요?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기업 가치의 변동성, 기업 가치의 현재 위치, 그다음에 그 기업 가치의 변동성, 그다음에 내가 넘어서면 안 되는 이 행사가격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게 채무 불이행 확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사실은 1번 보기는 틀린 거죠. 채무 불이행 확률은 기업의 자본 구조라는 거는요. 요거 말하고 자본 구조. 그죠? 그다음에 경기 상황에 따라 변한다가 아니고 기업 가치하고 기업 가치의 변동성이요. 나머지 두 변수입니다. 이게 머튼 모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KMV 모형은 이걸 좀 완화시킨 거죠. KMV 모형은요. KMV 모형은 여기 부채 구조를 갖다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KMV 모형에서는 부채 구조라는 게 있는데, 부채가 머튼의 아이디어에 따르면 오직 무이표처럼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KMV 모형에서는 부채를 무이표처만 있다고 가정하지 않고 1년 미만 부채, 그 다음에 1년 이상 부채, 그죠? 장기부채. 장기부채하고 단기부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좀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1년 미만의 부채에다가 그대로 더하고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요, 곱하기 0.5, 50%.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가중을 해서 부채 구조를 구하자. 부채를 정하자. 자, 이렇게 부채 구조를 좀 현실화시킨 게 KMB 모형입니다. 그래서 KMB 모형에서 중요한 게 이제 distance to default라는 게 나오는데 DD 값이라는 거예요. 이 DD 값이라는 게 D2 스타에 해당되는 값이죠. D2 스타에 해당되는 값. 여기 노멀 오버 D2 스타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 D2 스타에 해당되는 값이고, 이게 이제 Distance to Default 부도까지 그리다라고 되는데, 이게 기업 가치 구하는 공식은 이 공식 반드시 아셔야 돼요. 기업 가치 변동성분의 이거는요 미래 기업 가치, 예상 기업 가치. 빼기, 저기 나오는 부채 가치요. 이 구하는,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요식 꼭 가셔야 돼요. 자, 그게 뭐 정리되어 있는 게 458페이지 밑에 핵심 탐구의 KMB 모형이라는 게쭉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그 정리된 내용 꼭 이해하셔야 돼요. 뭐, 안 되면 요식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459페이지에서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신용등급 전이 행률이 마크오프 과정을 따른다고 가정하고 신용자산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을 바의 개념으로 계량화하는 모형은 그냥 바라는 개념이 딱 나오게 되면요. 이거는 크레딧 리스크 플러스 크레딧 매트릭스군 이렇게 뭐 외우시면 돼요. 크레딧 매트릭스 방법으로 크레딧 바를 계산을 합니다. 신용등급 전이 행률이 마크오프 과정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신용등급 전이 행률이 1년짜리 전이 행률이 있으면 2년 후에는 어떤 식으로 될까? 요걸 갖다 계산할 때는요. 이건 이제 마크오프 과정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마크로 과정은 좀 누적으로 기간이 이제 멀티피얼에다 다기간일 때 쓰는 거예요. 그때 쓰는 개념입니다. T=0고 T=1이고 T=2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용 등급 전이 확률이란 걸 알잖아요. AAA, AAA, AA. 예를 들어서 싱글 A 이런 식으로 쭉 있으면 얘가 1년 후에도 AAA, AA, 싱글 A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계속 있을 수 있는 요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테이블. 요 테이블이 이제 1년짜리 테이블이죠. 이거 1년짜리 테이블. 전이 확률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1이요. 트랜지션 매트릭스입니다. 전이 확률표 1년짜리 트랜지션 매트릭스예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2년 동안 얘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1년 동안 요렇게 갈수 있어요. 요렇게도 가고 요렇게도 갈수 있고 요렇게도 갈수 있고 이렇게 쓴 건데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수 있을까? 이 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2년 누적의 그 표를. 그럴 때는 최초 1년 동안 적용되는 테이블이 그 다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해서 두 개의 표를 갖다 동시에 있잖아요. 같이 적용을 시켜서 중복을 시켜가지고 2년짜리를 구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마크오프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가요. 미래에도 계속 반복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를 구하는 게, value risk를 구하는 게 1년짜리 바라든지 2년짜리 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바를 구하는 게 credit matrix 방법이에요. 스크래드 매트릭스 방법은 밑에 뭐 설명이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에서 부도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동일한 크기의 신용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 집단의 연평균 부도 건수가 3건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긴 해줬는데 대출을 받아간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돈을 100원을 빌려갔던 돈을 1000원을 빌려갔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부도가 발생한다면요. 내가 돈못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는 손실 금액이 얼마라는 거는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원짜리를 빌려간 사람도 10원만큼 손실이 발생하겠고 1000원을 빌려간 사람도 10원만큼 손실이 발생하겠다. 하여튼 발생되는 손실의 규모만 가지고요. 사람들 한번 소팅을 쭉 해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크기의 신용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 집단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 속에서 연평균 부도 건수가 3건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상되는 부도 건수가 2개일 확률을 크레딧 리스크 플러스 방법에 따라 구하라. 자, 이것도 크레딧 리스크 플러스 방법에서 부도 건수를 갖다가 한번 몇 건이 발생할까요라는 확률적으로 구해봐라는 이야기인데요. 크레딧 리스크 플러스에는 부도 건수라는 게 어떤 특정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크레스가 플러스에서는 부도 건수가 어떤 특정한 함수죠. 그럼 부도 건수라는 건 펑션은 펑션인데 무슨 분포를 따를 거냐면요.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러면 포화송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도 건수의 확률이니까 부도 건수 x가 있잖아요. n개가 발생할 수 있는 이 x가 뭐냐면 부도 건수예요. 부도 건수가 n개 발생할 수 있는 아, 이거 잘못 썼네. 뭐 바꿔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이 부도 건수입니다. n이 부도 건수. x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 그러니까 부도 건수가 x개 발생 한 건, 두 건, 세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exponential minus mu 그다음에 n이라고 썼나? x를 n이라고. 우리는 거기다 썼구나. 뒤집어 썼네. 애초에 쓴게 맞군요. x가 n이라고 합시다. 다시 x가 n이다. 그러면 이거는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분의 m 뮤의 n승 이렇게. 뒤집어 쓰니까 뭐 계속 헷갈리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뮤성,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뮤분의 n성.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포화송 분포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에 따라서 건수 구하면 될 텐데, 우리는 x가 모두 몇건 발생할 거냐면 두건 발생할 거다. 두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간 몇건 발생하냐면 연간 세 건. 평균적으로는요, 세건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곱하기. n 팩토리얼이니까 2 팩토리얼 분의 3 곱 3의 제곱승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될 거예요. 그랬더니 22.4%가 나왔습니다.
9번 문제요.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 플러스 문제가 나오게 되면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냐면 크레딧 리스크 플러스에서는 포화성 분포라는 개념이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까요? KMV하고 크레딧 매트릭스 방법론에 따라서 신용 포트폴리오의 신용 위험을 계량화할 경우에 각 신용자산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이제 신용자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런 경우인데요. 그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각각의 부도 확률이 이제 각각 개개의 부도 확률도 있겠지만 각각의 개개의 부도 확률과 그다음에 두 자산 간의 부도가 나타날 수 있는 부도 상관관계도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KMB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크레딧 매트릭스도 그렇고 부도 상관관계를 구할 때는 주가의 수익률을 이용을 합니다. 빨간 기업의 주가의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노란 기업의 주가의 수익률을 갖다가 구해서 그 주가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부도 상관관계다 이렇게 구한다고요. 근데 주가 수익률을 구할 때는 시장에 나와 있는 수익률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빨간 기업의 주가의 수익률을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노란 기업의 주가의 수익률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빨간 기업의 주가의 수익률이 어떤 특정한 지수에 매핑을 시키고 그다음에 노란 기업의 주식의 수익률도 특정한 지수에 매핑을 시켜서 그 매핑돼 있는 수식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구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주가 수익률을 이용을 해서 구한다. 부도 상관관계를 구한다. 근데 주가 수익률은 시장에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그래야 되는 두 기업의 주가의 수익률을 가지고 상관관계를 구하는 게 아니고 두 기업의 주가 수익률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산업 지수에다가 매핑을 해서 매핑되어 있는 수식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한다.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맞는 걸 구하라고 했는데 KMB는 채무 불이행의 상관관계를 구하고 크레딧 매트릭스는 신용 등급 전이의 상관관계를 구한다. KMB 모형은 부도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MB에서는 채무 불이행의 상관관계가 필요하고 크레딧 매트릭스에서는 부도 확률뿐만 아니라 신용 등급이 변화하는 것까지도 그 신용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1번에서 하는 말은 맞는 거죠. KMB는 채무 불이행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크레딧 매트릭스는 신용 등급 전이의 상관관계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2, 3, 4번은 전부 다 틀렸네요. 3번만 한번 볼까요? KMB는 주가 수익률을 이용해서 채무 불이행의 상관관계를 구하고 크레딧 매트릭스는 결합 확률표를 이용해서 채무 불이행의 상관관계를 구한다. 틀렸습니다. KMB도 그렇고 크레딧 매트릭스도 그렇고요. 둘다 주가 수익률을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구해요. 그리고 그 상관계수가 자산가치의 변화율이다라고 이렇게 프락시 대용으로 쓰고 자산가치가 바뀌게 되면 부도 확률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매트릭스나 KMB나 둘다 주가 수익률을 가지고 부도 상관관계를 구한다. 잊지 맙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